네. 아, 우선 힘드실 텐데 물을 좀 예, 드시고. 아유, 괜찮습니다. 뭐 예. 두 곡 부르고 뭐 물 마시면 교만합니다. 아. 교만하다고 얘기 듣습니다. 예. 아, 그래도 조금 네 목을 네, 좀 주시고 네. 땀은 좀 괜찮으세요? 네, 지금 많이 더워서. 자, 아, 노라조가 준비한 무대는 예, 전부 우선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예, 이 시간 좀 같이 앉아서 토크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네. 조금 앉아주시고요. 네, 아, 뭐 저뿐만이 아니니 많은 분들이 네. 예, 정말 이 모습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 네. 예, 그래서 우리 새 멤버와도 호흡이 정말 환상적이고 네. 예, 언니 감사합니다. 조금 이렇게 케미가 좀 잘 맞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네. 예, 처음 이렇게 같이 하면 좀 어색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네, 네. 예, 뭐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죠. 뭐 일단 생긴 것도 원래 있었던 네. 사람처럼 생겨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네, 하실 것 같아요.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네, 네. 자, 아, 그러면 아, 우리 본격적으로 이번 신곡에 대한 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먼저 방금 전에 처음에 네, 네. 들려주신 우리 신곡 사이다 네. 아, 이게 어떤 곡인지 혹시 우리가 아는 사이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어, 일단 뭐 저희가 항상 즐겨 마시는 사이다로 네. 출발을 해서요. 예, 요즘에 예. 이제 약간 답답할 때 좀 이제 속 시원하게 해주는 어떤 상황들을 사이다 같다. 네네, 그렇죠. 뭐 사이다 같은 얘기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저희가 노래로서 가사로서 저희가 어떤 보여드리는 몸짓으로서 좀 여러분들께 좀 시원함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사이다로 그래. 그래 조금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살짝 뭐 사이다. 시프를 노린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네. 네. 항상 CF를 노리고 노래를 만듭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단지 이제 너무 이제 저희가 표현들이 좀 과장되게 하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이제 좀 광고주분들께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진짜 이번에는 확실하게 노골적으로 네, 노골적으로 네. 예, 색깔마저 예. 그럼 예. 그냥 말 나온 김에 네네. 이번에 우리 광고주에게 네네. 좀 이거 어필하는 시간 아, 그럴까요? 사이다로 뭐 삼행시 같은 거 이렇게 좀 빠르게 한번 아, 삼행시요. 삼행시. 네, 사이다로 광고주에게 네. 정확하게 어필을 해서 CF를 네. 노린 저격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네네 네. 자, 그럼 제가 운을 한번 좀 띄워 드릴 테니까 사이다로 한번 조민 씨가 네네. 네, 삼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먼저 4. 사랑합니다, 광고주님. 2. 이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시키는 것만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확실하게 노골적으로 네. 할 때는 확실하게 하시네요. 그렇죠. 뭐 네. 그 전작 니팔자야 같은 경우도 예, 모든 이제 광고 제품들을 다 넣어서 예, 뭐 하나만 걸려라 그랬는데 다행히 좀 몇 분 관심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그럼 노라조의 노래들은 뭐 네. 기업에 있는 제품들로 생각을 미리 하나씩 예측하면 되나요? 네네. 그래서 뭐 다음 곡 뭐 손해보험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쪽이 광고를 네.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네. 뭐 교육, 예, 교육에 관한 뭐 교육보험 뭐 이런 거. 아, 좋네요. 네. 아, 그럼 조민 씨 말고도 그럼 원음 씨도 같이 CF를 네. 찍으면 팀으로 찍으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럼 원음 씨도 사이다로 한번, 삼행시로 한번. 네네. 예. 저는 네, 자리가 자레인이만큼 조금 진지하게 하나. 아, 진지하게? 진지하게. 자, 그럼 제가 운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 사람 일은 참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진지한데요. 2. 이 자리에 제가 와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다! 뭐였지? 너무 진지해. 다 때려쳐, 다 때려쳐.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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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러분, 노라조 이 해체식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니, 너무 진지했습니다. 예, 네. 다음 사람 하나 뽑아서 한 달 뒤에 바로 예, 3기 진행하도록. 아니, 또 닮은 꼴 찾으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준비하지 네. 못했던 갑작스러운 예, 두 번째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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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지한 걸 네. 너무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네, 네. 가에서 약간 막혀서 네. 네. 좀 웃겨주셔야 돼요, 이제. 네. 네. 아이 그 뭐 조빈 씨가 해주실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뭐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정말 진짜 빵빵 터집니다. 예.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혹시 놀아줘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혹시 뭐 촬영을 하다가 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었는지. 제가 이제 그 헬스장, 이제 바디빌딩을 하는, 네. 바디빌딩하는 그 네. 거기를 다니는데 이제 관장님께서. 네. 이번에 작품이나 이제 새 앨범 하시니까 몸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제 노라조 10년 넘게 하면서 좋은 몸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랑 한번 만드시죠.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근데 관장님 저기 뮤직비디오 컨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 사우나에서 찍는다고.
몸 만들지 마십시오. 거기서 조빈 씨 좋은 몸 만들면 작품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막 피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좀 아니 저는 이렇게 왕자로 예, 해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죠, 나오면 좋을 줄 그렇죠. 아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더니 정작 이제 작품을 찍어서 보니까 망가져 있는 몸이 확실히 작품을 위해서는 좋았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저보다 노라조를 더 많이 알고 계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 정도로. 네. 예, 아,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역시 이번에서도 우리 뭐 의상이나. 아, 이 지금 딱 보시다시피 헤어스타일, 네네. 에, 이 예상을 뛰어넘는 아. 와, 정말 대단한 파격적인 의상과 헤어스타일인데 네. 지금 머리가 본인 머리는 맞으신 거예요? 네, 제 머리와 이제 네. 약간 사이다 이제 병이 만나서 아. 네, 이제 전체가 사이다 하나가 되는 예예예 예, 예. 그런. 그리고 지금 사이다 정확하게 사이다 모양의 헤어스타일인데. 네네. 지금 이거를 세우려면 거의 뭐 스프레이 한 통을 거의 다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초강력 스프레이라고 이제 그 네. 뿌리면 정말 딱 굳어버리는 스프레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거의 한 통 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색깔을 내기 위해서 네네. 또 초록색 스프레이를 아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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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 보니까 그 미용 도매상 사장님께서 네네. 그럴 거면 그냥 대놓고 써 그냥 갖다 놓게 그냥 갖다 써 맨날 좀 하나씩 쓰지 말고 그러니까 대량으로 가, 대량으로 갖고 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팅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머리 이렇게 하시려면? 약간 이제 굳는 시간까지 네. 하면 좀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네네. 공연보다 본인 공연보다 더 오래 걸리는. 그렇죠. 네. 준비 시간이 더 긴. 네, 준비 시간이 더 긴다. 근데 또 이렇게 또 보여드려야 네. 또 여러분들께서 좋아해주시고 네. 아까 이렇게 첫 저희 딱 제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그 약간 기자분들 네네. 우리. 마음이 약간 풀리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예. 스트레스를 예. 머리 예. 보면서 예. 예. 시원하게. 예. 제 계속 미쳐 있구나, 막 이런 느낌을 딱. 근데 문제가 네. 예. 뭐 방송 같은 건 솔직히 실내니까 괜찮아요. 네네네. 근데 놀아줘도 행사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행사. 예. 근데 야외 행사 때 네네. 예를 들어 갑자기 비가 와요. 비가 오죠. 그러면 이 색깔이 빠지게 되면 그럼 초록색 국물이 흐르죠. 예, 그럼 네. 이 사이다에서 콜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색깔 다 빠지면 그러니까. 정작 이제 약간 이렇게 예. 누리끼리한 콜라가 될 수도 예. 있어서 지금 새로운 약간 지금 패턴을 네.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요 머리 하나만이 아니라 또 이제 또 사이다를 연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모양들의 머리를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고날고날의 이제 기후 상황에 맞춰서 네. 폭우가 내려도 절대 네. 예. 관객분들의 즐거움을 없애버리지 않는 네. 그런 스타일. 그러면서 또 다른 CF도 저격을 하는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 걸쳐놔야 되거든요. 약간 문어발식으로 네, 어떤 분이 좋아하실지 몰라서 대단하십니다. 네, 네. 예, 아 그러면 이쯤에서 저와 하는 이제 뭐 질문 조금 마치도록 하고 우리 기자님들이 이제 진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뭐 질문이 많이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네. 들어서요. 지금부터 우리 노라조의 궁금한 점.